Yeah.
열광의 도가니네요. 무대도 이렇게 화려하게 이제 장식됐습니다. 엘레강스한 느낌으로 이렇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준창의 무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로 연달아 들려드린 두 곡은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발매가 될 앨범에 실려있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 5월 4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7월에는 저희가 클럽 투어를 합니다.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너무 갑자기 홍보만 해서 좀 저의 진정성이 훼손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세 곡밖에 안 했는데도 이미 이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가 많이 느껴져서 남은 공연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곡은 노래나 부를까를 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다시 따라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hank you.
분이 좋네요. 참 상상실현 페스티벌 진짜 좋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좋은 음악도 듣고 다 같이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최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3년째 나오고 있는데요. 매번 뭔가 이 상상실현 페스티벌에서 미발매 곡을 공개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물론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곡도 미발매 곡이긴 한데, 미발매 곡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딱 괜찮은 것 같아서 분위기야. 잘 즐겨주세요! 사랑이라는 말에
재밌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저도 재밌습니다. 재밌으세요? 드론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발매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뒤에 또 저희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후딱 지금 감사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의뢰껏 감사 인사를 한번 하기 때문에 이날 또 한번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무대 꾸릴 수 있게 해주신 코리아 토바코 앤 진생 KT&G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담배인상공사 그 다음에 또 좋은 공간 제공해주신 상상마당 춘천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물심양면 힘써주시고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힘써주시는 모든 스텝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무사 완료를 위한 같은 꿈을. 그리고 이렇게 또 저희 부족한 3명인데 함께 늘 도와주고 계시는 기타의 신 고성에 가면 하범석 씨가 있습니다. 저희 기타의 세션에 도와주시는 하범석님 감사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맥주를 먹긴 했는데. 그리고 테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열띤 성원 해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귀빈, 내빈, 외빈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제니까 축제라는 거 하겠습니다. 잊어버린 그 마음도 지나쳤던 사람도 다
지금 이 순간에 너의 하루 속에 남아 던지면 마지막 후렴에서 감사인사 못 드린 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일 동안 이렇게 함께 무대 채워주시는 모든 아티스트 선생님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셀리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저 갑자기 드럼 보고 놀라가지고 이제 좀 신나는 곡 좀 들려드리고 저희는 금방 가볼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의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참 좋은 하루구만. 무슨 하루죠? 어떤 하루네요. 저희 개그맨 아닙니다. 즐거운 시간이 들었지만 괜찮아! 별로 아닌 얘기를 들어놓고 이유 없이 마냥 웃다가 보면 어느새 또 내일이 다가오네. 오네! 너에게 다 들은 마음들이 나에게 작은 노래가 되어서 오늘 앵콜이 다음 곡입니다. 앵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마지막 곡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우리 시계를 보신 거지. 타임테이블. 어쨌든 앵콜이면 애쓰시니까 더 감사한 마음으로 앵콜 곡을 하겠습니다. 아리송이라는 곡하고 갈 건데요. 더 이상의 연습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곡 앵콜곡 들려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상씨 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그 마지막 곡이니까 한번 서서 뛰면서 볼까요? 아무래도 날이 좀 덥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뒤에 공연도 이렇게 다
죽여도 해서. 아, 허리 한번 이렇게. 이렇게 네, 허리 좀 푸는 느낌으로. 다리도 한번 풀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